최종 점검 아홉 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1번이 되죠. 그 기계는 잘 작동하지 않는 그 기계는 need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요런 구조는 이거죠. 사물이 일단 주어가 되는 경우 need, want, require 동사를 사용. 만약에 사물이 주어가 아니면 그죠. need는 뜻이 뭐가 되면 필요하다고, want는 원하다고, require는 요구하다죠. 하지만 사물이 주어가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그죠. 뭐가 되는 경우 뒤에 ing가 나오는 경우는 많다.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 얘네들은 뜻이 다 뭐가 된다? 그죠?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죠?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ing 되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못 쓰면 부정사로 쓰면은 그죠? to 동사 원리 아니고 수동 들어가 to be pp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는 뭐다? 수리되어질 필요가 되는 needs repairing이 되지만 부정사로 쓰면 to repair 쓰면 안 되고 이렇게 to be repaired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그 기계는 작동을 잘 하지 않는 그 기계는 그죠 뭐 된다 필요되어졌다 수리되어질 필요가 그죠 to be repaired 91번은 그래서 맞는 것이 되겠죠. 만약 이거를 내가 ing로 쓴다면 그죠 to be repaired 대신에 그죠 그냥 ing로 수동이 아닌 능동으로 repairing이라고 써도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죠. 92번 그죠. 이게 컴마가 왔죠. 컴마다 얘는 삽입이 되는 거다. 그죠. 그가 구매한 3일 전에 구매한 보트는 주어가 보트고 동사가 심이 되겠죠. 그러면 뭐 됩니까? 이 보트가 뭐니까 단수니까 그죠. 삽입된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칼로 오려내고 그죠. 단수니까 심이 아니라 심즈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92번은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주어 동사를 수의 일치를 할때 삽입되어지는 것 수식하는 어구들은 지운다 그죠. 그러니까 삽입 전에 주어 동사의 일치다 그죠. 얘네들은 지우고 생각하는 이렇게 주어 삽입 어구 지우고 여기에 주어에 맞춰서 요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그죠. 부분 표시어가 나왔습니다. 3분의 1이라는 거죠. 부분 표시어가 나왔죠. 이렇게 부분 표시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요 주어 일치는 단수 명사가 주로 나오면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복수 명사가 주로 나오면 복수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to third job가 부분표시니까 뒤에는 원주가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주가 득한출이라고 단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죠? 아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단수로 is를 써야죠. is comfortable 몸으로 구성되다 그죠? 그 사막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3번도 틀린 문장이 되네요. 94번 그들은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죠? neither, either, both에 관한 건데 그죠? 이런 거. 그러니까 both는 뭡니까? 두명 중에 두 명이고 either은 둘 중에 하나고 either은 둘 중에 아무도 아니다 말이다 그죠? 둘다둘 중에 하나 둘도 아니다 그죠? 이때 일치시킬 때는 both and be 형태로 넣을 때는 뭐가 된다? 무조건 뭐 된다? 복수 동사를 쓰고 이들이 올 때는 or를 사용하고 무조건 요 be에 맞추어서 일치를 시키는 거다 그죠? either you 그러니까 요게 or 뒤에 she에 맞춰서 하니까 is를 쓰는 겁니다. neither은 뭐 하냐면 여기 n 있으니까 여기도 n이 붙죠 그죠? or에 여기 n 붙고 n 붙은 거다 그죠? 그러니까 a b 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끊어서 그죠? be에 맞춘 거다 그죠? 그래서 끊어서 너도 그녀도 부자가 아니다 그죠? she에 맞춰서 is를 쓰는 거다. 근데 만약에 바로 동사를 쓸 때는 보스는 복수 동사를 쓰고 이들과 니들은 다 단수 동사를 둘다 부자다 둘 중에 한 명만 부자다 둘다 부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죠? 보시면 그들은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둘중 누구도 날씬하지 않고 둘 중에 한 명은 똑똑하고 그죠? 분명하고 그리고 둘다 나이가 많아요. 보스니까 이즈가 아닌 걸 써야 된다. R을 써야 되니까 그죠? 94번은 역시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95번 원오브가 나왔어요 그죠? 원오브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원오브 뒤에는 복수 명사를 쓰지만 그죠? 뭐 한다? 원을 주어로 가지기 때문에 동사는 뭘 써야 된다? 단수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죠? 가장 어려운 그죠?
어려움 중에 하나. 명사 동사니까 여기 뭐가 생각돼 있다? 대시 이렇게 생각돼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얘가 주어져, 그죠? 그게 뭐다? 아가 아니고 is를 써야 되겠죠. 이해하는 것이다.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95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네, 그죠? 복수명사 이것도라도 여기가 맞춰서 단수 동사를 쓴다는 거. 96번, 그죠? 그 사람, 선출되어진, PP죠, 그죠? 자, 뒤에 바로 명사고지만, elected, appointed 이런 거다 PP를 쓴다, 그죠? 선출되어진, 의장으로. 그 조직의 의장으로, 그죠? 선출되어진 사람은, 그죠? 예정되어 있다, 방문하기로. 이 장소를, 그죠? 방문하기로 예정되어져 있다가 되는 거죠, 그죠? 맞는 문장이네요, 그죠? elected, 이렇게 PP 쓴 것도 맞고, 그죠? 주어, 요 수식어들이 나오는 거, 수식어 제끼고, 그죠? 주어 동사를 맞추었으니까, 단수니까 잊었으면 더 맞고, 그죠? 구분은 맞는 문장이 되네요. 명사 PP를 쓰는 경우, 그죠? 이렇게 elected를 썼던 요 경우들을 보면, 요런 동사들이 뭐가 있어요, 그죠? 뭐뭐라고 불리다의 called named, 고려다의 consider, 선택되다의 selected, elected, 선출되다, appointed, 이런 애들은 뭐 한다? 명사가 나오면, 그죠? 기본적으로, ing라고 자꾸, 이 명사가 뭐냐면, 이 I, 목적어 되기 때문에, ing라고 착각적으로, 대부분 이래요, 그죠? 95% 정도 다 이래요. 그런데, 요 PP가 되는 예외들, 그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요런 동사들의 경우들은, 그죠? PP도 될수 있다는 거죠. 요 구조에서. 무조건 ing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가 되었습니까? 그죠? 이 ing가 주어져. 직접 말하는 것, 사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실을 직접 말하기. 이게 ing가 주는, 투부정사나, 그죠? ing, 동명사가 주어가 되면 뭘 해라? 그렇죠. 단수 동사를 사용하는 거죠. 그죠? 단수 동사를 사용. 그러니까, are가 아니고 뭐 써야 된다? is를 써야 되니까, 97번 동사, 틀린 것이 되겠네요. 때때로 말한다. 그들에게 상처를 준다. 그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 others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 대문, 그죠? 복수로 사용하는 거죠. 대명사나 부정사가 주어가 되면 단수 동사를 사용해라. 사실, 동격이죠. 그죠?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고립된 섬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건 뭐다? 여기에 나오는 the fact하고, 저기 the fact하고, that 이하가 뭐가 된다? 그렇죠. 동격이 되겠죠. 그럼 뭐가 된다? 얘가 주어가 되는 거죠. The fact이 주어가 되니까 단순히가 makes가 맞고 또 makes가 뭔 동사? 사역 동사니까 목적어가 행위잖아. 내일 우리가 느끼는 거니까 동사 원형이 있었네요. 그죠? 감동받도록 느끼게 만든다. 그죠? 그러니까 98번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동격 명사실에 넣으면 그죠? 절이 주어가 되는 경우도 단순. 동격 명사실 될 때는 명사에 맞게, 그죠? 명사에 맞게. 명사가 단수니까 단수를 사용하는 거죠. 99번. 그녀는 사랑합니다. 그녀를. 그죠? 그런데, 이니치냐, 인데. 이니치냐, 인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그죠? 해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때 대선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뭐가 된다? 그렇죠. 접속사가 되는 거죠. 이니치가 되는 경우는 뭐 한다? 거기에서 그때라고 해석하고 인데시 되는 경우는 뭐뭐라는 점에서라고 해석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질사 관계대명사는 안 되는데 인데시 오는 경우, 인이 뭐인 경우, 그죠? 접속사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구별하시면 그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가 친절하다는 게 때문이죠. 친절하다는 점에서, 그죠? 뭐뭐라는 점에서, 친절한, 거기에서 그때의 친절한 게 아니다, 그죠? 이것은 집입니다. 그녀가 살고, 거기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니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번은 뭐다? 위치. 99번은 대시 된다.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해석으로 구분하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죠? 반복이 최고의 선생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네,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